시즌2는 처절해요. 정말 저도 시나리오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. 저도 허를 찔렸는데 시즌2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인 것 같아요. 일단 여전히 빠르고요. 아마 충격적이실 겁니다. 전투 직전에 이제 1부가 끝났고 2부가 이제 그 이후에 새로이 확장된, 새로이 탄생된 이야기.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핏줄, 혈통까지 다 포함한 피가 여러 가지 이제 복수나 다툼, 쟁취, 살기 위해서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그런 것들이 피라는 단어 하나에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새로 태어날 왕자 아기씨를 맞이할 것이다. 상주에서 또 다른 어떤 장애를 뚫고 다시 집인 한양성 궁궐로 돌아오는 더 단단해졌고요. 진정한 왕,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시즌2에서 이제 명확하게 그려진다.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병이 퍼진다면 그 계급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결국 왕세자로서의 해야 할 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. 처참한 굶주림과 역병에서 백성들을 구할 것입니다.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멋있는 캐릭터 같아요, 진짜. 끔찍한 일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창과 함께 궁으로 함께 가는 그 누구보다 죽을 자신 있습니다. 함께하게 해주십시오. 가장 현명한 선택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, 캐릭터들이 오히려. 어떤 악행도 서슴치 않는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 신념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무서운 인물이죠. 금무리들을 뽑아라! 창이 어떻게 하고의 다른 어떤 이야기로 재미를 느끼시고 있어요.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.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주인공인 창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아예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느닷없이 몰려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쓰나미와 형태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좀비들이 엄청난 힘을, 압도적인 힘을 갖고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면서 인간들에게 접근한다. 배우들이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싸우고 있는 다른 배우들하고도 이제 동시에 다 잘해야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쉽진 않았죠.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 재밌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좋은 작품 가지고 자주 뵙겠습니다.